그거 한번 보는데 박수 한 번밖에 안 칠 거예요? 또 친다고? 다른 거 할 때 보는데 뭘 칠 것이고. 아, 알았어. 그 번쥬막 주막으로 치라 그러면. 아이고. 어르신들. 얀마둥이요. 아, 얀마둥이님? 오, 방금 댓글로 남겼었는데 아까 얀마둥이시랍니다. 저를 찍고 계세요. 신기하네. 감사합니다. 실방 아니죠? 실방 아니죠? 식성이 특이하네, 우리 이모가 또. 생긴 건 이쁘게 생기셨는데, 에? 아, 군산에서 맥혀요, 또? 연가리 강가님. 그러면 저희는 떠날 테니까 계속 쭉 여기서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됐으면!
아, 유튜브에서 뵈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많이 뵀어요? 감사합니다. 하냐고요. 아니, 열심히 하면 준다고요. 대충 해준다고요, 뭘요? 아, 돈이 없으면 단장님이 대출해준다고 얘기를 하시래요. 근데 봐봐요, 돈이 없게 생겼나? 가방부터 틀리잖아요. 예, 네, 신체 포기, 포기각서 안 써도 되고. 성상나봐. 땡큐예요? 이 얼굴 드시고 싶으세요? 아, 근데 단장님 잡서 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노래, 신나는 노래 갔으니까 제가 신나는 노래 한 곡 더 해드릴게요. 한 번만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아세요? 체이의 한 번만 내 이름 아세요? 그 노래 한 곡 불러드릴게요. 준비됐으면 음악 가자! 계속 해야겠지요, 그죠? 모일 때까지. 근데 우리 이모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여기서 미쳤다고 거지 보러 여기까지 왔어요? 하긴 그래요. 거지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쳐야 와요, 그죠? 아, 여기 살아요. 우리 이모가 또 농담도 잘하시네, 또. 군산이 저녁 되면 좀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죠? 바닷가가 근처에 있나요? 없어요? 아,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좀 춥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어. 그래가지고, 예. 네. 금강이라고, 금강. 금강이요? 단장님 작년에 여기서 죽을 뻔 했다면서요. 칼에 맞아 죽을 뻔 했대요. 올해는 누가 걸릴지 모르겠네.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걸린대요. 아, 이번에는 노래 한 곡을 더 해드릴게요. 뭐를 할 거냐면, 뭐를 할까요?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 CD 나온 거 아시죠? 조용한 노래 하면 안 되고, 되고, 고삐 한번 주세요, 고삐. 준비됐습니다. 음악! 찍을 시간 줘라. 고삐 있어요, 제 거에. 다 단장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단장님은 앞에 가까이 대고 계속 봐야 돼요. 자, 준비됐습니다. 음악 큐! 다시 고! 쭈!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목이 바짝바짝 마르지? 아.
어저께 술 안 먹었어요. 어저께 엄청 드셨어요. 근데 지금 라이브 가고 있어서, 네, 저쪽 경주팀에서 보면 난리나요. 술 안 드셨어요? 한 6병밖에 안 드셨어요. 저기 GF들을 어떻게 땡기지? 편하게요? 근데 왜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고장나신 분들이요? 우리 지금 쌩쌩한 언니들도 오셨는데. 아, 쌩쌩하신 분들은 안고. 고장나신 분들은 돌아다니고. 또 그런 게 있네요. 그것도 좀 연식이 되신 분들 오시면 옛날 노래도 한 곡씩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아, 안 오셔가지고. 그러면, 조용한 노래 한번 한 곡 들려드릴까요? 우리 선춘들 어때요? 조용한 노래 해도 돼요? 조용한 노래 하면 갈 거지요? 하트하트요? 하트하트는 빠른 건데. 하트하트는 만 원인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물주가 있어요? 아, 2만 원이라고 할 때 물주가 있습니다. 에? 아니요. 노래가 틀어야 나올까요? 어떻게 수금을 먼저 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랬어요? 짜고 오셨구나. 미리 향기한테 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깡통풍마님이 나오면 만 원을 주고. 아니야, 나 나오고. 하트하트 주세요. 네. 이따, 지금 낮에 공연한 거 저녁 때 그대로 하면 돼요, 다시. 하트하트는 제가 전국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노래예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지만 제가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음악 큐!
감사합니다. 괜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하게. 감사합니다. 아, 족발사 분관님이요. 그치요? 근데 그분이 하트하트를 가르쳐줬는데 자꾸 할 때마다 까먹어요.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자꾸 아래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거 욕 아니에요? 욕이죠? 욕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단장님한테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욕 아니라면서요. 손으로 하면 되지. 하나 잡으러. 아. 이렇게. 그래. 아, 또 방법을 몰랐네, 또. 항상 어른은 둘을 죽인다, 둘. 양손으로? 알겠어요. 제가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드릴게요, 양쪽으로. 세 번씩만 줘. 세 번씩만? 알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조용한 노래, 한 곡만 할게요. 골라주세요. 비비각시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살게 한 사람? 그 모를 거예요, 노래를. 그걸 할까요? 아니면 꽃길을 할까요? 다 모르시죠? 꽃길. 두 개 다 노래가 좋긴 해요. 그러면 꽃길 먼저 하라고요? 그거라도 좀 제 마음대로 하게 냅두면 안 돼요? 누구한테 만 원을 다 줘요? 주실 분들은 다 줬어요. 그러면 꽃길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생소한 노래일 수도 있지만은 들어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천태만상 부른 그 가수분 있죠? 윤수영. 그 분이 부르신 노래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가실 거죠? 우리 뒤에 삼촌들 안 가실 거죠? 네. 아, 그래요? 네. 없어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준비됐으면 꽃길 한번 갈게요. 자, 어디 가요? 허전하잖아요. 아, 괜히 했다. 엄청 가네. 어머나. 봐봐라, 말은 나오지? 2만원 나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갑자기 멘붕 왔네. 다른 거 그러면 장구 올려주세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두드려 패고 해야지 손님들이 좋아하지. 마이크만 좀 대줘. 지금 이 시간에는 손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벚꽃축제에 처음 와봤는데 군산에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손님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방법으로 오래 해야지 이것저것 해보고. 아까 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잠깐 했는데 한 사연이 들어왔어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보릿고개를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구를 치면서 한번 불러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늘에 보고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릿고개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아야 하지마라 해 터진다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처음으로 한번 해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괜찮았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라이브. 그래도 제가 라이브를 시작하고 라이브 덕분에 만나신 분들이 현장에 많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힘이 납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기를 잘했다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 또 질타도 많이 받아요. 사람인지라 실수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치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뭘로 보냐고요? 거기에 향기품과 치면 나와요. 네. 이번에, 한 곡을 더 해드릴게요. 뭐 할 거냐면, 소풍 같은 인생. 소풍 같은 인생 한번 해드릴게요. 준비됐으면 음악 바로 주세요.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도대체. 안 그래도 벚꽃이 많이 안 피다 보니까 아직 관광객분들이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나오신 분들이 거의 군산 그냥 여기 사시는 분들 같아요.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그치요? 저녁에, 그치요? 그러면 저는, 그치요? 저는 내일까지만 공연을 하고 경주로 갑니다. 네? 왜냐고요? 단장님이 가네요. 네? 여기가 집이라고요? 예, 네, 저희 단장님하고 용가리 분반님만 여기에 남아있고, 저랑 달마는, 경주로 가요. 누가 안 가요? 저요? 갈 거예요. 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도대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몸은 누구 거인가? 뭐라고요? 단장님 거라고요? 설마 우리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니죠? 장사도 많이 안 했으실 건데 뭐 이런 거를. 아, 그래요?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노래를 그냥 거기 뭔 노래를 불러야지. 우리 삼촌으로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제가 알만한 걸로. 뭐요? 거짓말? 조왕조 거요? 그 노래는 아는데 그 노래 해드릴까요?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한번 안 불러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자 키만 눌러주세요. 자, 준비됐어요. 음악 큐. 누르면 얘기를 하세요. 그게 빠르겠네요. 네, 그럼 음악 주세요. 네.
처음 치고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괜찮지요, 그죠? 다음에 열심히 해갖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다시 불러드릴게요. 좀 딱딱하게 부르긴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그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미스 미스터. 아 아니에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풍각쟁이 주세요. 풍각쟁이. 느낌이 안 왔어요. 자, 노래 해보면 알겠죠. 뭐가 좀 세지긴 했다. 예. 풍각쟁이 제 거 그 안에 들어있어요. 향기라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위를 치면서 또 노래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여기가 뒤에서 엄청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럼 여기 이번에 한 번 더 해볼게요. 광대라고? 광대 한번 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음악 큐! 이번에는 뭐를 해봐? 우리 보약 같은 친구 한번 해볼까요? 그럼 보약 같은 친구 준비됐으냐? 주세요. 빨라요. 에? 헐. 네.
언제 오셨어요? 월드컵이 끝난 지가 언젠데? 어. 그 월드컵 티 아니에요? 너 외국에서 오셨어요? 아, 코리안. 발음이 다 알아듣는 발음인데. 코리안. 감사합니다. 네. 삼촌도 귀여워요. 땡큐. 어. 영어 잘 모르시나 보다. 천년지기 한 번 더 갈게요. 천년지기. 거기 보시면 다 있어요. 아. 자꾸 저 할 때는 계속 바뀌어요. 하긴 두 분 다 상태가 비슷해가지고 누가 앉아있어도 비슷해요. 자, 준비됐으면 음악 큐! 심폐만 올려주세요. 뭐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CD! 향기 꺼. 저도 판을 냈어요. 여기 있잖아요, 향기. 고화자, 조팔자. 원래 이게 2만원인데요. 이 가운데 언니 때문에 5천원이 깎였어요. 네. 진짜. 그치요? 여기는, 예, 여기는 고화작품반이니까, 여기는, 네,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잘했어요. 네네, 저예요. 분장 지우고, 가다마이 입고, 머리를 또 드라이를 싹 하고 또,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뻐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멀리서 보면은 좀 통통하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쁘고 오목조목하니 귀엽게 생겼다고요. 아, 경주에 있어요. 15,000원이요. 우리 사장님이 또 개시를 해주네요. 근데 우리가 엿도 개시를 안 해서 5,000원짜리 있어? 감사합니다. 엿으로 드릴까요? 어, 엿 안 팔아도 돼. 어? 지금 이 시간에 엿 먹게 생겼어요, 지금. 어? 혹시 CD 필요하신 분 또 없지요? 어? 저 내일 갈 건데 뭐 USB를 보내요. 그냥 냅둬요, 그냥. 경주 가서 빨리. 네? 창고? 노래요? 안동역에서? 안동역은 없어지지도 않아. 여기도 가도 안동역, 저기가. 근데 삼촌 안동역 해드리는데, 안동역은 원래 10,000원 받고 해주거든요. 삼촌 혹시 10,000원 있어요? 아, 아버지예요? 안동역 말마라. 내가 안동역 부르는 가수요. 그렇구나. 아버지, 올해는 제가 할 테니까 내년에는 아버지가 여기 와서 해요. 알았지요? 네, 오케이. 그러면 안동역으로 제가 삼촌 안동역 10,000원인데 10,000원 있어요? 10,000원이라니까. 아, 또 저기 가서 10,000원 뺏겼어요? 내가 뭐지 뭘 뺏겨? 알겠어요. 저기 가서 안동역 풀어달라고 하고 10,000원 주고 왔나 보네. 아버지예요? 아, 친아빠 아니고. 그럼 삼촌이 줘요. 안동역 불러드릴게요. 외상. 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동역 불러드릴게요. 저쪽에서 10,000원 주고 왔어요. 어, 그랬어요. 저희는 제가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안동역. 안동역. 얼마네? 내가 겨우도 10,000원 주고 10,000원. 얼마네? 10,000원 냈어. 노래하는 줄로. 우리 나이가 드실수록 되게 귀여우시죠? 아버지들은 싸우고 저는 할 일 할게요. 안동역으로. 아니, 안동역이 아니라 여기 군산이니까 군산역으로 출발. 아
저기 미랑에 계신 분들도 박수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들을만 했어요? 언니 I love you.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래도 10,000원 벌었네요. 살림에 보태 썼어요. 저희 살림이 됐어요. 보탬이 됐네요. 간장이 혹시 중간 아니 잠깐만요. 혹시 몇 분 안 계시는데 엿들 드시고 싶은 분은 없지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혹시라도 엿이 생각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엿가게이기 때문에 쪽팔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아, 강파리 분반님이요? 저도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만 하고 들어갈게요. 이거 좀 내려줘. 자, 제가 노래 딱 한 곡 하고 저희 강파리 분반이 한번 구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저녁에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노래 할 거냐면 천태만상 주세요. 준비됐어요? 자, 음악 큐! 우리 아버님 뭐 필요하신가 봐. 봐봐 닮아야 봐봐. 손을 놓고 싶어서 친구 제가 연결해 해줄 너의 말이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팔이 분반인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렷 경례.